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5일부터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 사무보조자 위촉 등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원들이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서류 제출, 관계 공무원 출석 등을 통해 의견을 듣게 되며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오는 9월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상임위원회별로 증인신문, 의견진술 청취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보조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사무보조자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되며 오는 8월 25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